Hey guys, I'm Gian. 안녕하세요, 콘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장안의 화제 역번역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공부해볼 작품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작품입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자, 이 작품에서 다섯 가지 대사만 뽑아봤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긴장하라고. 긴장하라고. 첫 번째입니다. 긴장하라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군가에게 자, 긴장 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이럴 때좀 긴장 좀 하라고.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뭘까요? Hey, you have to be nervous.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긴장하라고. 자, 넷플릭스는 어떻게 표현했을 것일까? 긴장하라고. I want you to be on your toes입니다. 오, 이제 I want you to be. 난 너가 원해. On your toes. 이 toe란 말은 발가락이죠. 발가락으로 서 있길 바래. 우리 보통 발가락을 딱 올려서 서면 어떤 느낌인가요? 굉장히 몸이 긴장이 되죠. 그래서 I want you to be on your toes.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 긴장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제 재밌죠? 발가락 끝으로 딱 바짝 서 있으란 말이야. 긴장하고 있으란 말이야. 재밌죠? 그래서 I want you to be on your toes. 긴장하라고.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 도움집니다.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 그렇죠. 우리가 가끔 보면은 중간에 절대 뭐뭐 하지 마. 우리는 중간에 뭔가 뭐 포기하거나 중간에 나오거나 또 중간에 뭔가를 좀 변화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중간에 뭐뭐 하지 마. 도중에 뭐뭐 하지 마. 자, 포기하지 말라면 don't give up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미들? In the middle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넷플릭스 어떻게 표현해 봅시다.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 You'd better not give up halfway through라고 표현합니다. 자, you'd better not. 일단은 had better 표현을 썼네요.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 근데 had better not. 뭐뭐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you'd better not give up. 포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라. 근데 halfway through. 자, 요게 포인트였어요. 이게 중간에, 도중에란 얘기예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지 마. halfway through. 이게 부사거든요. 이 부사구니까 이거 그대로 통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halfway through보다 중간에, 도중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halfway through.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일부러 센 척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센 척했어요. 일부러 센 척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저거 센 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무시하니까 억지로 막 거친 말도 하고 센 척하는데 센 척하다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이것도 애매해요. 영어로 표현하기. 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센 척했어요. I've been acting all tough on purpose라고 표현합니다. 자, I have been acting. 일단 acting이란 표현, act는 연기하다죠. I have been acting. 연기해 왔다. 뭐뭐 한척 해왔다요. All tough. 터프한 척 해왔다. 즉, 센척 해왔다는 거죠. On purpose. 일부러란 얘기죠. 일부러. 자, 이거 중요한 거 이제 acting, act 뭐뭐 actor고 형용사 쓰는 거죠. 뭐뭐 뭐 acting crazy. 뭐 미친 척하다. 뭐 acting stupid. 바보인 척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cting tough. 그러면 굉장히 터프한 척하다. 즉센 척하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I've been acting all tough on purpose. 그러면 나는 일부러 저는 센 척했어요라는 거죠. 속성 과외 좀 받으려고요. 속성 과외 좀 받으려고요. 속성 과외 좀 받으려고요. 그렇죠. 우리 속성 과외란 표현. 이거 진짜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과외 하면 뭐 튜터? 튜터링? I want to 뭐 have a tutoring class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속성 과외.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속성 과외 좀 받으려고요. I'm getting a crash course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래시 코스가 바로 이제 속성 과외라는 거예요. 단기에 바짝 그렇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크래시란 말이 깨트리라는 거죠. 그래서 크래시 코스 그러면은 딱 속성 과외, 단기에 바짝 공부하는 거 많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속성 과외를 크래시 코스로 표현한다. 그래서 I'm getting a crash course. 저는 속성 과외 좀 받을 거예요.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 나이가 어때서? 우리 나이가 어때서?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야, 너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니?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나이가 있어. 뭐, what's our age?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 그러면 그 느낌 안 살겠죠? 자, 어떻게 표현했을 것인가? 우리 나이가 어때서? What's wrong with our age라고 표현합니다. 자, what's wrong with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Hey, what's wrong with you? 너 도대체 뭐가 문제야? What's wrong with something? 뭐가 잘못된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What's wrong with our age? 그러면 우리 나이가 뭐가 잘못된 거야? 즉,
우리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거죠. What's wrong with my age? 그래서 What's wrong with something?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어때서? What's wrong with my age? 그렇죠. 나이는 원래 숫자에 불과하죠. 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다섯 가지 표현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이죠.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